경우에는 베란다에 키우시는 분들, 특히 겨울에 동면을 시켜보겠다 하시면서 베란다에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금붕어한테 그냥 자면서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애니멀레 DK 아 다시 하겠습니다. 네. 부산 아톰수족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금붕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시잖아요. 금붕어가 뒤집어진다. 왜 나는 금붕어를 못 키우냐. 금붕어의 최적화된 사이즈는 뭐냐. 여관은 뭘 해야 되냐. 어떤 환경에 어떤 조명을 써야 되냐. 그것들 다 모았어요. 한 제가 질문 한 열 몇 개 드린 것 같거든요. 네. 질문을 보실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소신껏 얘기해 주실 겁니다. 네. 현재 지금 부산 경남권에서 비싼 금붕어들을 가장 많이 팔고 계시는 사장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60만원, 70만원짜리 뭐 이런 것도 팔고 이런 것들 지금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도 이렇게 팔고 하시니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니까. 그리고 실수 아직도 하신다면서요? 많이 하죠. 그렇죠? 오늘도 했습니다. 오늘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붕어가 잘 뒤집히는 이유. 이거는 첫 번째가 금붕어가 잘 뒤집히는 이유. 예.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저는 해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의 이제 주관을 조금 말씀드리면 금붕어들이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량된 아이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대적 배경에 알맞게 그 형태적인 특성이라든지 색상 같은 게 개량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하다 보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둥근 모양의 라운드 바디라 부르고 흔히 말해서 이제 숏바디 계통의 체형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생겼는데 숏바디에 다다른 요 아이들이 이제 인브리딩과 육종 선별을 거쳐왔고요. 그 더 동그란 애들로 네. 계속 선별이 된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동그란 아이들끼리 계속 교배를 붙이면서 한순간에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요 속에서 관상용 생물이다 보니 뭐 애들의 생태적 특성을 배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배제하지는 않았을 거고 오로지 생긴 모습 그대로만 개량을 했을 텐데 그 개량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생겨난 유전병이라고 봐요. 저는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회병이라든지 아니 뭐 복수병 이런 계통들이 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다루다 보면 너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자 저번주 일요일에 뒤집어졌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돌아왔어요. 똑같은 수에 다른 애들이 뒤집어졌어요. 똑같이 하잖아요. 안 돌아와요. 그러면 요거에 봤을 때 제가 첫 번째 했었던 게 정답이 아니라 우연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했을 때 요 아이도 제가 안 돌아오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보고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뒤집어진 원인이 또 아까 말한 체형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육종 선별에 의해서 생기는 하나의 질병적인 그런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요걸 고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의도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얘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개선점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면 그 에그 타입, 요 동글동글한 타입들도 네. 개선점에 따라서 좀 더 뒤집어지는 시점이 바뀔 수 있다. 결국은 뒤집어져요. 아예 안 뒤집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뒤집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이따가 고객님 댁으로 이제 배송을 해드린다거나 이런 경우에 뒤집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가는 중에? 네. 사실 저도 한 번씩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서로 난처하죠. 둥근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넓고 낮은 수조에서 관리를 했을 때 현저하게 케어가 쉬웠던 그런 특징은 있거든요. 쉬웠던 느낌은 확실하게 있었고 그래서 프라베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폭은 넓대 높이가 낮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키우시는 것들이 그렇죠. 그게 이유가 있구나. 무조건 없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그 타입이나 이런 동그란 타입을 사더라도 보안 기준으로 높이는 좀 낮춰라. 예를 들면 120 넉자 수조면 120, 60, 35 네. 35나 한 30. 300 정도 저희 수조들 높이. 보시면 거의 다 수조가 350 정도로 맞춰져 있고 낫네요. 네, 낫아요. 그러면 경험상 지금까지 금붕어 케어하시면서 높은 수조에 뒀을 때보다 네. 낮은 수조에 뒀을 때 그 뒤집어지는 확률이 훨씬 줄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유형 자체도 수위가 높은 수조에서는 애들이 좀 이렇게 깨지는 모습이 보여요. 유형이 금붕어 자체가 유형이 올바르진 않거든요. 크고 그다음에 높은 어 주로 우리가 쓰는 1200, 450, 450, 1200, 600, 600 이런 수조에 제가 넣어보면 애들이 똑같은 물고기인데도 뭐 수질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얘들은 단지 큰 항이 있을 때 네. 조금 뭐 멍때린다 싶은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 헤엄치다를 가는 것 같아요. 네, 떠다니는 듯한 느낌. 그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게 네. 금붕어 하실 때는 낮은, 높이가 낮은 수조를 하시라. 네, 네 그러면 뒤집히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네. 금붕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아무래도 물에 살다 보니까 물이겠죠. 네. 예?
물고기 나오니까 아, 예. 이제 아, 모르겠죠. 네. 그쵸. 네, 물인데, 열 개월도 모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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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육수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 사육수. 네. 예민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제 경우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육수 같은 경우에, 사장님, 제 수조는 두 자강폭에 스펀지 가기 몇 대, 뭐, 외부 여가기를 쓰고, 에아임 둘둘이치를 쓰고, 이러는데, 뭐가 충분해요? 뭐가 충분해요?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요 환경 자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 요 아이가 있다고 완벽해지진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양이 충분한 여가기를 썼을 때 조금 더 내가 손쉽게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일 뿐인데, 여가가 풍부하다 해서 암모니아나 아질산이 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붕어들 자체가 먹이 섭취량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순간순간적으로 변할 거고, 그 다음에 번식력이 상당히 좋은 어종이기 때문에 산란량과 방정량도 어마어마해요. 오,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어항 깨지죠? 그렇죠. 그렇죠. 장거품도 엄청나게 깨고, 한 번씩은 제가 비 오는 날 출근하면 어항을 보고 있으면, 누가 맥주 부었나? 맞아요. 네. 비린내 진동하고. 그렇죠. 거품이 어마어마할 때가 있거든요. 금붕어의 사육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물. 물. 물이 중요하고. 물과 테스트 킷이겠네요. 그, 테스트 킷.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는 한 가지 조금은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테스트 킷을 진짜 얼마 안 해요. 뭐 만 원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테스트 킷 뭐 요거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무조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제 기준에서는 여과기보다 더 필요한 애들이 개들이에요. 여과기가 없어도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 테스트 킷을 잘 활용하면 진짜 환수만으로 고기를 키울 수 있다 생각해요. 여과기가 없이도. 물론 사람이 힘들겠지만. 근데 국내의 사육자들에 있어서는 테스트 킷 자체가 상당히 애용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캐치를 했을 때는 사실상 늦었다고 봐야 되죠. 약을 써서 고기를 고친다는 거는 듣는 경우도 많지만 안 듣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킷은 무조건 필요하세요. 심심할 때마다 찍어보시는 게 낫고요. 그런 거를 하시면서 조금씩의 데이터가 쌓이십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DK님도 어릴 때부터 물생활 하셔서 아시겠지만 본의 아니게 경험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학대를 하기 위한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돌아보면 그게 학대였다. 네, 방치하게 되고. 네, 키우다 보면 본의 아니게 경험이 쌓일 때가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암모니아 키트를 한 번씩 찍어보다가 이렇게 찍어보다가 제 머릿속에는 있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들이. 근데 어느 순간에 내 고기가 아팠는데 암모니아를 찍어봤을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환경들이 그때와 비슷했던 기억이 떠올랐을 때, 아, 요 이유가 요거구나 하는 데이터가 하나씩 축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가기가 충분해요? 환수를 며칠 한 번씩 해야 돼요? 말씀드린 게 제가 딱 정확한 게, 저는 잘 몰라요. 본인만의 메소드를 만드십시오. 말씀드려요. 그 테스트 킷과 함께. 그렇죠. 본인만의 방법을. 네, 만들어라. 본인만의 메소드를 무조건 만들라고 말씀드려요. 뭐 사장님은 며칠 한 번 하세요? 그거는 저의 케어법이기 때문에 알려드려도 따라하셔도 안 될 때는 안 돼요. 그 집에 가서 안 될 수 있다. 네, 무조건 안 된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단 물에 대한, 금붕어뿐만 아니고 모든 어종들이 물만 이렇게 잘 만드시고 물을 케어하실 수 있는 방법만 하시면 사실상 고기가 아프고 죽는 일은 덜할 거예요. 네. 석자 같은 경우에 구피 3마리 정도 키우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픕니다. 절대. 네. 석자에 구피 3마리면 얘네 수명 다할 때까지도 안 아프죠. 네, 아플 수가 없지. 석자에 손주에 여각이 안 달아놓고 한숨만 해준다고 봤을 때 콩돌 하나 정도만 담가놔도 안 죽습니다. 맞아요. 절대로 물고기가.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물고기에게도 쉴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컨디션이 떨어질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잠이 올 때도 있을 거예요. 이제 금붕어 자체가 고가이기도 하고 상당히 다른 관상어들보다는 반려동물의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아이들이 진짜 조금만 변화가 있거나 이상이 있어도 인터넷 검색을 하시고 유튜브 검색을 하세요. 약을 투여하시고 뭐 가만히 애한테 항생제를 부으시고 뭐 분래하셔가지고 뭘 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진짜 솔직히 저는 그걸 보면 이제 저희 경상도 말로 표현을 하면 고기 주물러 죽인대요. 가만히 놔둬보시면 애가 아프면 반응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큰 어종이기 때문에 변 상태를 보셔도 되고요. 뭐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려면 아가미 같은 부분을 이렇게 숨 쉴 때 못 만지시겠으면 숨 쉴 때 이렇게 어항에 살짝 이렇게 기대가지고 보면 아가미가 보여요. 아가미 그쵸? 탄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아가미를 보셔도 되고. 그러면 금붕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이가 낮은 수조와 네. 그리고 테스트 킷과 네.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가져줘라. 네네. 그렇죠. 이거 뭐 고기들한테 일반 고기들한테 해당되겠네요. 모든 고기가 다 똑같습니다. 물고기의 면역 체계 자체는 혼자서 나으려고 하는 성질이 그 어떤 동물들보다 강한 편이에요. 이제 뭐 라이소자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스스로 낫고 고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보시면서 약은 최종적으로 이제 의사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그때 하시면 되고 처음에 초기 증상에서부터 약을 쓰시는 것은 항상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환경 개선 먼저 해야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금붕어가 현실적으로 딱 보셨을 때 네. 한 마리 예쁘고 정말 완벽한 것 하면 50만원, 60만원 정도면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분양금액 이런 애들? 네. 이게 50만원, 60만원이에요? 네, 그런 네. 애들 분양하시는데 네. 요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4만원에서 5만원만 쓰신다 보시면 돼요. 금붕어 저녁 먹이 하나 먹이셔도 충분하고 그 다른 비용을 쓰실 돈으로 차라리 전 테스트 킷을 구입하시는 건 더욱더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습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특히나 금붕어는 지금 들어보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꼭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금붕어를 죽여봤다. 판매 금액으로. 자, 얘기해 주시죠. 제가 금붕어를 한 5년, 6년 정도 했던 것 같으니까 네. 2천만 원 정도 예? 안 될까요? 2천만 원 정도는? 판매가 기준으로 2천만 원치의 금붕어를 죽였다? 네, 2천만 원 정도는 될 것 같네요. 왜요? 2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저는 한 1, 200 예상했는데 아, 1, 200은 뭐 당장 뭐 내일이라도 죽을 수가 있는 정도의 그거기 때문에 솔직히 금붕어 하시려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네. 아, 장난이고요. 네. 한 2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판매가 기준으로는. 왜죠? 맨 처음에 제가 금붕어의 샵을 열어서 금붕어를 만지기 시작했을 때는 만져서 죽었겠네요. 네. 만지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시장에서는 사실 금붕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신나간 소리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막 시작 활성화되기 직전이었죠. 네, 그게 뭐 2천원, 3천원짜리 물고기를 누가 만원, 2만원 주고 사 이 정도의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키워봤지 이 대량의 케어의 경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죽였어요. 우리가 가장 골치 아파하는 기생충 문제 물이 닷벌레로 인해서도 많이 죽여봤고요. 물이 닷벌레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 물이 닷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약을 사용하다가 이제 많이 죽였죠. 약의 정확한 효능을 모르고 저도 하다하다 보니까 이게 안 떨어지니까 답답해서 약을 수준 이상으로도 써보고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약들도 솔직히 써봤어요. 이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말도 안 되는 약들도 써보고 하면서 많이도 죽여봤고 손으로 떼보시기도 했겠네요. 엄청나게 뺐죠. 야. 진짜 핀셋으로 하나 다 떼봤는데 다음 날 오면 또다시 또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여본 것도 있고 이제 수족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불호화 단선으로 인해서 이제 뭐 죽여본 거 산소 공급 안 돼서 네. 금붕어들 같은 경우는 산소를 좀 많이 타다 보니 왜냐면 좀 밀식을 시키잖아요. 수조 내에서 산소를 많이 타다 보니 그렇게도 죽여봤고 뭐 또 이게 덩치가 크다 보니 DK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패킹을 할 때 많은 양을 못 타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암모니아에 대한 애들이 아가미의 데미지를 먹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살아서만 오는 거죠 이 아이들은. 근데 수족관에 오면 제가 그래서 일주일 후에 판매를 시작하는 이유가 살아서만 올 뿐인지 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주일 뒤쯤 지나고 나서 봐야 이 아이가 앞으로 내가 케어를 했을 때 살아갈 수 있겠다, 고객님들이 조금 고객님들 집에 보내드리면 잘 키우실 수 있겠다 정도의 이 판가름을 할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도 금붕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끼임사가 많아요. 네? 끼임사 어디 껴요? 네, 스펀지 여과기라든지 진짜 이게 말로 설명 안 되는 황당한 부위에 끼어서 죽는 경우도 많고 금붕어가 일반 수족관들에서 잘 취급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요 아이들이 일이 많아요. 금붕어 하나 케어할 정도면 하나는 아니죠. 금붕어 이 축양동을 케어할 정도면 수초왕 몇 개를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나와요. 수초왕 몇 개 할 수 있고 손이 상당히 많이 가고 수초왕도 손 많이 가는데 그만큼 더 네, 저희는 또 업체이기 때문에 과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좀 예민하게 관리를 계속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병이 한번 터져버리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퍼져나가서 어항을 한번 죽여먹은 적이 도움이 다 나갔겠네? 요 매장에서 있습니다. 아, 요 매장에서 피눈물을 흘렸겠네요. 네, 오픈한 지 4개월 됐는데 요 매장에서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날리셨어요? 70마리를 150마리 들어와서 70마리를 죽였죠. 그럼 2천만원 중에 그 70마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많이는 아니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저렴한 애들이요? 네, 조금 저렴한 애들이요. 다행이다. 네, 제가 아차 싶었죠, 그때는. 네. 오픈 초기고 또 바쁘고 하니까 또 그렇죠. 할 게 많고 이 수족관이 할 게 많아요, 이거. 아, 하루가 한 48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서면 일이 생겨. 그렇습니다. 안 보이던 것도 보여. 네. 그렇죠. 와. 뭐 사장님은 왜 이렇게 고기를 관리를 잘하세요? 물어보시는데 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망해요. 오늘 아침에도 몇 마리의 고기를 건져서 저기
저 밑쪽으로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저희도 고기를 많이 건져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지만 생물이다 보니 100%가 다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한 금액으로는 뭐 2천만 원 말씀드렸는데 더 될 수도 있고요. 금붕어 어마 2천인 정도예요. 네. 근데 어마어마하게 죽여봤습니다. 고기.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왜 물고기를 죽일까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사장님도 그러신다니까 파이팅입니다. 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는 금붕어를 좀 덜 죽이는 이유. 죽이시긴 죽이겠지만, 예,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뭐 하는 노하우나 도토리 키재기일 수도 있는데. 도키? 예, 예. 그동안 시간이 그래도 금붕어를 케어한 시간이 가고 그다음에 저와 함께하는 여러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더욱더 금붕어 시장에서 강해지고 이렇게 더욱더 빨리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각자의 쉽게 설명하면 각자의 연구실이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항을 듣고 여러 가지 사례들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게 깨우쳐낸 경험치들을 하나로 종합해서 물고기를 그러니까 제가 한번 경험할 때 다른 군데에서 다 같이 또 경험을 해주시니 각자의 또 케어법이 있고 그런 걸 서로 이제 공유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커지는 거고 그렇게 이제 오는 경험들도 생기고 금붕어를 뭐 덜 죽인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경험들이 하나씩 쌓이고 이런 경험들을 저희 고객님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타업체에 대한 구매한 생물에 대해서도 이제 상담을 해드려요. 요 아이가 왜 이럴까에 대한 뭐 당연히 그 업체의 비방은 아니겠죠. 예, 싸움이 나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제 경험들을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리고 약을 쓰라는 말씀은 잘은 안 드려요. 약을 쓰라면 그냥 지금까지 어떻게 키우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먼저 듣죠. 수조 사이즈와 이런 거 듣고 환수, 뭐 온도 이런 거네. 또 심지어 또 많은 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물고기가 문제가 생기면 어항 안에서 찾으세요. 어항 안에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암모니아나 아질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여름에 물고기를 많이 죽이시는데 사람들이 뭐 온도가 높아서 죽을까요? 왜 죽을까요? 이게 10명 중에 8명은 어디 있냐면 어항이 에어컨 주위에 있어요. 아이고야. 네, 에어컨 그거를 캐치 못하시거든요. 보면 히터를 저희가 달아놓는 이유가 온도를 올린다는 범위보다는 온도가 그 일정 온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쓰는 도구잖아요. 그런 도구인데, 항상성 유지. 그렇죠.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도구들인데 여름 같은 경우는 히터도 많이 빼놓으시고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 이제 냉매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번씩 수온 변화가 극심하거든요. 그러면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1도 정도가 차이 나면 사람으로 비유를 했을 때 한 10도씨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정도면 사람도 감기 걸리거든요. 10도씨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걸 계속 견디다 보니 아무래도 외적인 변화가 이렇게 많았을 때 애들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점액질도 많이 나올 거고 점액질이 많은 어종들이 또 이렇게 자주 아픈 이유는 점액이라는 자체는 물고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아이들인데 그 몸이 그 몸을 보호하기 나온 또 점액질 자체도 단백질이에요. 걔들도 물속에서 어쨌든 부패를 하기 시작하고 세균이 증식을 할 수 있는 그 생활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수조 주변도 한 번씩은 둘러보시는 게 좋아요. 햇빛을 받는 자리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온도가 확 올라갈 네, 수 있어요. 수온 변화가 자주 있기 때문에 햇빛이 은근히 온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거. 그리고 금붕어의 경우에는 베란다에 키우시는 분들 특히 겨울에 동면을 시켜보겠다 하시면서 베란다에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금붕어한테 그냥 자면서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 베란다에 같은 경우가 사람은 춥죠. 당연히 사람의 온도는 뭐 36도, 37도 요 정도 되니까 사람은 추운데 베란다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유리 온실이잖아요. 햇빛이 들어오면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요. 밤엔 또 떨어지고 애가 겨울잠을 하는 거는 애들이 이제 대사성 자체를 상당히 낮춘 채로 견디는 시즌인데 몸에 이제 대사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먹이 섭취도 안 한 채로 그냥 몇 개월을 견디다 보니까 이제 자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애들이 그렇게 죽인 경우도 있겠다. 많이 봤어요. 저는 베란다에서 동면시킨다고 시켰는데 많이 본 것도 있고 저도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고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항에서 이제 첫 번째를 찾아보시고 여기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 싶으면 어항 주변 환경도 한번 보세요. 그것도 간접적으로 오는 피해들이 직접적인 이 피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뭐 하나의 이유라고도 봅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그게 딱 한 끗 차이거든요. 네네. 뒤를 둘러보는 게 네, 그게 맞습니다. 네. 대부분도 집에 거실에 어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집에
기본 에어컨은 거실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금붕어에 대한 질문들, 혹시 저희가 추가로 말씀 못 드린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하면 제가 그 댓글을 전달 드릴게요. 네. 꼭 그걸로 직접 달아줄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애니멀TV의 DK. 네, 아토소족과 김태호였습니다. 애니멀로 TV.